안녕하세요. 기출 유형 문제 1회 문제 8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빠의 부탁으로 동생이 튤립에 물을 주도록 블록 조립서에 주어진 명령어 블록만을 이용해서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빠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오빠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동생에게 화분에 물 좀 줄래? 라고 말을 하도록 명령어 블록을 연결합니다. 한번 실행해 보면 오빠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화분에 물 좀 줄래? 라고 말풍선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물주기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번에는 동생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동생은 오빠가 보낸 물주기 신호를 받아서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동생은 물주기 신호를 받았을 때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네, 알았어 라고 1초 동안 말을 하면서 오빠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한번 실행해 보면 오빠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이야기를 하고 동생이 알았어 라고 대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빠 오브젝트에 들어가 있는 신호는 속성에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속성의 신호, 신호의 신호 체크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신호의 이름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주기라는 신호를 미리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물조리개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오빠가 물주기 신호를 보냈을 때 이 물조리개가 직접 물을 주도록 행동하기 위해서는 이 신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빠가 보낸 물주기 신호를 받았을 때 작성을 할 건데요. 일단 이 물조리개의 모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조리개의 모양을 보면 물조리개 1과 물조리개 2가 있고요. 물조리개 2는 그냥 가만히 있는 모양, 물조리개 1은 물을 뿌려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물조리개 2 모양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초기화시켜주기 위해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물조리개 2 모양으로 바꾸어 놓도록 합니다. 그리고 오빠가 보낸 물주기 신호를 받았을 때는 처음에 물조리개 2 모양으로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물 주는 모양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물조리개 1 모양으로 바꿨다가 다시 2초 정도 물을 주고 물조리개 2 모양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물주기 신호와 물주기 신호를 받았을 때 명령 블록은 현재 오브젝트가 이렇게 다른 오브젝트에게 신호를 주거나 받을 때 사용하는 명령 블록입니다. 여기에서는 오빠 오브젝트가 물주기 신호를 보냈고요. 이 물주기 신호를 동생과 물조리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생 같은 경우에는 물주기 신호를 받아서 대답을 했고요. 물조리개는 물주기 신호를 받았을 때 직접 모양을 바꿔서 물 주는 모양으로 바꿨다가 돌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 8의 명령 블록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명령 블록을 조합하여 마무리해 보도록 하세요. 다음은 문제 9의 풀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